네, 안녕하세요. 누르키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외모지상주의 뿌렉닥 vs 싸움 독학 로건 그레이시 가상 대결입니다. 두 캐릭터 모두 각 세계관에서 최강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일반적인 길거리 싸움꾼이 아닌 스포츠 선수로 정점을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두 캐릭터 모두 제자를 양성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선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뿌렉닥은 태국 무에타이의 챔피언이자 커리어만 놓고 본다면 무에타이 역대 최고의 선수로 무조건 꼽힐만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렉닥은 프로 통산 128전 128승 무패이며 타이틀 방어전에서 최소 65번 승리한 전설적인 무에타이 선수입니다. 뿌렉닥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퇴출되었고 현재는 한국으로 넘어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코와 만나 바스코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뿌렉닥은 모든 기술을 따라하는 천재에게 단 한 번 패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현재는 파회법을 찾은 만큼 더욱 강해졌다고 추측됩니다. 로건은 웃는 패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UFC 파이터입니다. 로건은 UFC에서 미들급, 라이트헤비급, 헤비급을 제패한 3체급 챔피언이며 실제 UFC에서도 아직까지 3체급 챔피언은 없습니다. 또한 로건은 인생 존망 박다빈의 아빠 박진철의 주마 등에서 등장하는데요. 이때 박진철과 함께 특수부대에서도 활동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건은 현재까지는 송준을 가볍게 제압한 것 빼고는 전투신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로건도 뿌렉닥과 마찬가지로 제자를 키워냈는데요. 김문성은 직접 가르치고 요비는 원격으로 코칭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의 프로필을 살펴봤고 이제 몇 가지 기준을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뿌렉닥과 로건 두 캐릭터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프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도는 두 캐릭터 모두 정점에 이르렀다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뿌렉닥은 무에타이를 수련하였고 로건은 MMA를 수련하였기에 로건이 기술의 다양성 면에서는 앞선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지컬. 두 선수 모두 프로 선수인 만큼 체급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로건의 체급은 미들급에서 헤비급 사이입니다. 하지만 뿌렉닥의 체급은 미들급 이하로 추측되기 때문에 피지컬은 로건이 앞선다고 추측됩니다. 세 번째, 제자의 강함. 두 캐릭터의 강함을 제자들의 강함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뿌렉닥의 제자는 바스코, 로건의 제자는 김문성입니다. 바스코와 로건 두 캐릭터 모두 원래도 강력한 캐릭터였으나 스승을 만나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바스코는 4데크로 헤드를 넘볼 만큼 강력해졌으며 김문성은 프로선수에 데뷔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제자 육성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두 캐릭터의 강함도 비슷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캐릭터를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각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뿌렉닥과 로건 중에 누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뿌렉닥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뿌렉닥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금지 기술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을 따라하는 천재를 이기는 파회법을 발견한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뿌렉닥보다 더 강해졌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이틀전에서 65승 무패를 할 정도면 강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렉닥과 로건 중 누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로건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건이 수련한 무술은 종합 격투기입니다. 종합 격투기를 수련한 선수와 단일 무술을 수련한 선수의 기술의 다양성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건이 뿌렉닥보다 체급도 더 크며 특수부대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기에 뿌렉닥의 완벽한 상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각 캐릭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캐릭터가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